제가 오늘 세정비를 몇 가지 가지고 왔거든요. 그 중에 요즘에 필수품 선풍기. 이 선풍기를 제가 이 와디즈 펀딩으로 구매한 건데 삼각대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 날개가 다섯 개가 있어요. 그리고 크기가 되게 커요. 그래서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고 여기 보면 리모컨이 이렇게 자석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조절하는 버튼들이 있는데 직관적이고 심플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총 다섯 단계의 바람 세기가 조절이 되고 조명도 켜져요. 이렇게 조명이 두 가지 밝기로 조절이 되고요. 이렇게 항상 신 꺼놓고요. 몇 시간 사용할 수 있는지도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끼워서 그냥 조절해서 사용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이 가방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오. 얘를. 아우 시원해. 언니 별이야, 안 돼, 일로 와. 제가 진짜 오랜만에 랜턴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미니멀럭스에서 나온 가스 랜턴인데 이게 진짜 너무 간지가 폭발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저도 처음 열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파리가 이제 봐봐. 우와, 완전 간지. 가방 포함이고요. 가격이 근데 워낙에 크니까 볼륨이 있어서 간지가 나고 어쨌든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서 가방에 엄청 큰 렌트 있어요. 근데 비슷하구나. 로스카랑 비슷해. 돌려서 빼주고 느낌적으로 알 수 있어. 이게 좋은 게 이게 큰 거랑 작은 거랑 다 들어가거든요. 이숯가스 워머가 따로 필요가 없어. 너무 이렇게 간지나게 이미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가스렌트는 제가 잘 안 쓴 이유가 이 렌트리 너무 잘 나가. 낭비가 너무 심해서 렌트리 이렇게
하는 거. 바베큐를 해 먹을 건데 요즘 서울 남영동 되게 핫한 유용욱 바베큐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바베큐에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유용욱 바베큐 연구소의 그 바베큐 스타일 메뉴를 제가 한번 따라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캠핑에 갔을 때 영상을 찍진 않았는데 지인들과 접대 캠핑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바베큐 오마카세를 했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메뉴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졸려. 그림 자요. 숯에 불을 붙이고 있는 중이고 베이컨을 만들 건데 베이컨을 만들려면 원래 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이 이베리코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 만들 수 있는 베이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고기보다 별로 다 똑같은 고기를 샀는데 이번 건 기름이 너무 많네. 염지 액을 만들 건데 되게 간단해요. 소금 후추를 1티스푼인데 1kg 기준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1kg가 아니라 300g이기 때문에 약 3분의 1? 그 정도만 넣어주면 됩니다. 설탕 4스푼이니까 가득 넘치는 한 스푼. 메이플 시럽 반에 반컵. 이렇게 해서 넣어서 버물버물 해줍니다. 이제 베이컨은 준비가 다 됐고 이건 이제 집에서 제가 준비해 왔는데 우대갈비 커팅된 거거든요. 통으로 하기에는 제가 혼자 먹기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검색해보니까 갈비 양념으로 비프릭을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갈비 양념에 어제 저녁에 제가 양념을 재워서 왔습니다. 이거는 포도예요. 포도 색깔이 안 예쁘다. 껍질을 까니까 반은 까고 반은 그냥 해야겠다. 색깔이 들어가야 예쁘니까 이렇게 놔주겠습니다. 이렇게 마늘칩은 산 거예요. 마켓컬리 팔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먹기 전에 마무리 할게요. 이 염지액을 계속 발라줍니다. 일정 간격으로, 시간 간격으로. 맛있겠다.
뒤져서 뒤져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루 제가 피스타치오 일일이 다 부셔서 갈았습니다. 샤를르 드 까자노브라는 샴페인이고요. 2008년 이 그레이트 빈티지예요. 그래서 골랐습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그런 샴페인일 것 같아요. 골라시마. 베이컨부터. 처음에는 그냥 베이컨만 먹어볼게요. 오늘 빵이랑 이 아이를 분위기 되게 캄캄해서 먹어볼게요. 귀엽잖아, 발이. 그치? 지금. 그냥 안 봐야 돼. 근데 샐러드. 샐러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졌네. 하지만 이렇게 아까 제가 준비해놓은 참치 소금 우유 일단 잘 섞어줍니다. 프로프로에 트러플 핫소스 조금만. 이거는 제가 집에서 만들어온 초고추장 같은 느낌의 고추장 베이스의 소스예요. 이거는 제가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뭐 들어갔는지 잘 섞어줍니다. 몰드가 없어서 그냥 집에 있는 이런 걸 가져왔어요. 참치를 파채요, 파채. 제가 어제 튀겨서 온 파채입니다. 아보카도가 덜 익었어. 아보카도 잘 익었어야 되는데.
기름이 육즙이 다 흘러버렸구나. 여기 찢어져가지고 떨어지려고 그랬다가. 아, 뜨거. 이렇게 좀 뼈살을 붙이고. 확실히 통으로 된 것보다 역주 잘 잤어. 물이 갈라진 거 봐. 슝슝슝. 그런 제 사이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아침에 먹으려고 합니다. 갈비라면. 저는 항상 이제 쌀국수 좋아해서 쌀국수로 많이 먹는데 오늘은 라면을 사과 버섯을 좀 넣어줄게요. 한 번만 더. 오케이. 청양 고추. 얘는. 아스파라거스가 있어서 아스파라거스를 좀 넣어줄게요. 마지막 쪽파. 자, 그만 끓이도록 할게요. 자, 쪽파랑 갈비랑 같이 해서.
이렇게끔. 이렇게끔. 깨끗하게. 요 부분 요것도 맛있다고. 제가 지냈던 사이트는 A1번입니다. A1번.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이트고요. 끝에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호수, 옆으로도 호수, 이렇게 양면으로 호수 뷰를 즐길 수 있고요. A1번 사이트는 오후에는 그늘이 별로 없는 사이트고요. A2번. A2번에는 큰 나무가 있어서 3시, 4시 정도까지는 그늘이 좋은 것 같았어요. 여기 A사이트는 다 뷰가 좋아요. 그래서 예약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평일에도 다 풀 예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2020년도에 여름 끝자락에 왔었거든요. 그때랑 지금 사이트를 조금 정비를 하셔가지고 사이트도 늘어났고 다 정비됐어요. 그때랑 달라요. 그때는 이런 산책로가 없었거든요. 원래 저기 건너편 쪽 이쪽에 산책로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이어서 저기 다리를 건너서 오면 사이트 앞쪽으로 쭉 호수를 보면서 산책할 수 있게 산책로가 다 생겼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그때는 다듬어지지 않았었던 그런 좀 느낌이 있었는데 노지 같은 느낌도 있고 앞에 산책로가 생겨서 조금 살짝 이제 호수를 볼 때 뭔가 가려진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전에 왔었을 때가 더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살짝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이 나무들 때문에. 여기 3번도 그늘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나무가 좀 있고요. 사이트는 다들 커요. 사이트 크기는 넉넉하고 다 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씩 다 있네요. 1번 사이트 말고는 큰 나무가 다 하나씩 있어요. 5번 사이트. 5번 사이트도 살짝 중앙에 나무가 있어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6번 사이트. 6번 사이트도 나무, 큰 나무가 여기는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뷰를 방해할 것 같진 않고요. 7번도 큰 나무가 있어요. 여기는 8번. 8번이고요. 자, 8번 앞으로 조금 나무 같은 게 있어서 살짝 가립니다.
두번 사이트는 조금 살짝 답답할 것 같아요. 맨 끝이라서 뭐 조금 조용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냈던 1번 사이트 그리고 뭐 3번 사이트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6번 사이트, 7번 사이트까지 좋은 것 같아요. 앞쪽에 있는 A 사이트는 다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편의시설이 있는데 여기 고추는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 했을 것 같은데 여기 고추가 왜 있는지도 당최 계룡산에 공주가 고추로 유명한가요? 이 고추 아무튼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저기 풍차 예쁘다. 이 스팟들이 있어요. 밤에 저기 에펠타워에 불도 들어오더라고요. 여자 화장실 이 냉장고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개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깨끗하고 넓어요.